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출발해서 오늘 2시 반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윤석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나고 자랐고 보길도에서 수산업 경영인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업 경영인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어민들 살아야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는 전복의 고장입니다. 저희 어민들은 우리가 먼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국힘당에 의해 전복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우리의 어민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권과 국힘당은 자기들의 정쟁의 건수로밖에 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복뿐만 아니라 해산물 모두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심정을 위해, 어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저희 완도군은 해상 시위를 하였습니다. 6월 23일 완도구 군민들 1000명과 선박 200여 대가 모여 세계인들을 위해 또 일본 어민들을 위해 저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민들은 끝까지 투쟁하여 결사 항쟁하겠습니다. 우리의 현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각 정당은 어느 국민의 정당입니까? 얼마 전 TV에서 한 의원이 수족관에 있는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빗대서 얘기하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는 의원의 얼굴입니까? 저는 한국 수산업 경영인 보기협의회 회장이며 어업인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는 네 가지의 검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검사해달라! IAEA 같은 원자력 산업 도둔하는 단체 말고 중립적인 단체에서 검토해달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말 이상 없다면 검증해달라! 일본 수산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검수해달라! 검사, 검토, 검증, 검수만이 우리 바다와 세계 바다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다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바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는 조상에게 받은 이 바다를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세계인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 거지 같은 이름 부르고 싶지 않지만 취임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자를 올려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배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어민들은 일한 것 대비 50%의 수익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이 없는 정치, 앉아서만 하는 정치, 침통하게 만드는 정치 상황입니다. 정부는 머리가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부는 생각하는 기능이 삭제되었습니까? 예로부터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왕은 폭군이라 칭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폭군 정권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장군 동상을 보며 오늘같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됩시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세종대왕이 되어 민중의 소리를 듣고 싸워 나갑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어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힘듭니다.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야 할 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민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를 보릿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철저한 네 가지 검사를 해달라! 일본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하해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까지 빗끓는 한국 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완도군 보기면협의회 회장 조원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